월간 뉴스퀘어 특집 대한민국 최고의 음유시인들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 착석하시죠. 놀라셨죠? 저도 이 특집이 과연 가능한가 싶었어요.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건가, 이제 역사적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긋나긋 실을 읊듯이 노래하는 유기농 음유시인 루시드 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시드 폴입니다. 자, 다음은 실제 일상 속의 단어로 노래를 하고 있는 젊은 층들의 취향 저격 음유시인 자이언티. 안녕하세요, 자이언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우리말로 노래하는 한국어형 음유시인 장기하. 안녕하세요, 장기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들이 뽑은 아름다운 노랫말 1위에 빛나는 유조씨 나오셨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이 특집 준비하면서 너무 제가 벅차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또 노랫말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일단 우리 루시드 폴, 시사 뮤, 이게 시인들이 사랑하는 뮤지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인들이 진짜 뽑았어요. 가장 좋은 노랫말 투표를 했더니 다섯 곡이 뽑힌 거예요, 루시드 폴 노래가. 시인들이 이거는 시다, 가사, 그러니까 가사도 시이긴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라는 어떤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방송을 전혀 안 하시는데 어떻게 여기 나오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섭외가 들어와서.